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4일 오늘 심해 시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점검을 3시간가량 했기 때문에 접속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지금 일단 접속 저건 끝났고 점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접속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도 로그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빡쳐서 번지넷에 가서 시메시즌 페이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메시즌 페이지를 볼 건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API도 다 풀려서 번지넷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심연 속으로 엄청난 수의 굴복자 군체 무리가 타이탄의 메탄 바다 아래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소자들은 그들을 쫓아 심해로 들어가 고대의 비밀을 밝혀내고 목격자의 기원에 대해 알아내야 합니다. 결국은 타이탄이라는 목적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데 목적지가 예전에 이제 리바이어던처럼 잠깐 나오고 다시 가는 건지 그 다음 연차가 되면 아니면 완전 복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생겼다고 해도 그걸 엄청 그 확신할 순 없으니까 이건 다음 연차에 봐야겠죠. 어쨌든 타이탄 배경이고 타이탄 지하가 지하니까 심해죠. 심해가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 찾기 활동이냐? 이번 신규 활동인가 봅니다. 타이탄의 가라앉은 생태도시 구조물에서 황금기 기술을 복구하세요. 빛의 군체와 다양한 적을 예측 불가능한 전투에서 여러 차례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해저를 탐험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전장처럼 요게 전장인 것 같아요. 바다의 선물, 자 심의 잠수, 주간 임무라고 한 거 보니까 매주 이제 그 시즌 메인 퀘스트가 심해 장수인 듯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 시즌 방어구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겼네. 그 다음에 낚시. 낚시인데 이것도 유출에서 나왔었죠. 타이탄의 오염 및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의 포면을 낚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도록 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요건 뭐 낚시가 어떨지 모르겠어. 일단 접속돼야 알지. 그 다음에 해저의 보물, 요거는 이번 심해 시즌 핀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칭호 했을 때 모양, 그리고 요거 완료하면 번지 부상에서 뭐 핀을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라고. 그리고 리바이어던이 되세요. 요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별게 없네요. 요거 뭐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콜라보예요. 이거 영상 올려왔죠. 가도버 갑옷, 요건 아마 호라이즌 갑옷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갑옷, 요거 딱 봐도 알겠죠?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 그 클리커 고스트도 보이는 듯해요. 저 요것도 라스트 오브 어스 콜라보죠. 플레이스테이션 콜라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라체덴 클랭크, 이거 감정 표현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번 시즌 갑옷, 자 이번 시즌 갑옷 아까 봤죠? 그리고 요거는 장식, 범용 장식일 것 같고요. 갖고요가 아니고 범용 장식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써있거든. 내가 아까 봤거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즌 무기일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갬빗, 프라임의 무기였죠. 결단의 장소랑. 그거의 무기에 굴복자를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데스티니 1에도 비슷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른 마이닝 사진을 봤을 때 그 갬빗 프라임 무기도 다시 돌아오는 듯 보여요. 그러니까 여분의 배급 식량이잖아 이거. 그치, 여분의 배급 식량이 이런 굴복자 버전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버전도 다시 나오는 듯 보입니다. 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자동수총인데 우리 그 유출된 거에서는 경이 무기가 3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재장전 시 적을 실명시키는 정전기 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 질주하세요. 뭐 실명시키는 걸 위주로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죠. 실명이면 엄청 유용하잖아. 그 다음에 헌터의 팔, 헌터 월도가 힘과 함께 깨어나고 적을 처리할 때마다 얻는 힘이 흘러넘칩니다. 하위 직업 원소 유형과 월도의 원소가 일치하면 월도 투사체 처치 폭발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이제 월도용 뭘지 모르겠어요. 타이탄은 여행자의 빛으로 채워진 수류탄을 생성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추척 시 이 새로운 수류탄은 폭발하여 폭발 지점의 방벽을 생성합니다. 이건 방벽을 생성하는 수류탄을. 그 다음에
워럭의 손에서 추적 소총은 자동으로 재정, 아, 이건, 야, 이건 추적 소총을 일부러 쓰라고 만드는데? 중화기 생성용이네요.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적 소총 중화기 생성용이라서. 뭐, 시즌 패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 경위 자동 소총, 요거 시즌 패스용인 것 같아. 이거 무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거는 유료 트랙에서 얻을 수 있는 걸 거고, 에버버스 장식은 아무래도 그 플레이스테이션이겠죠. 이번 시즌 강화된 진척도, 이건 뭐 맨날 있는 거니까 무료 시즌 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센트리퓨즈.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뭐 외형 같은 거 여기 참새도 있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맞네, 맞죠? 시즌 굴복자 발린 겜빗, 여기 시즌인데 중요한 것은 장식인데요. 장식, 아 이게 장식인가? 네, 맞네요. 요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거 볼 필요가 없고요. 맨날 똑같잖아, 그치? 낚시 시즌 활동이야, 낚시도? 무료도 안 돼. 아, 무료가 되는 거 아닌데? 무료로 안 되잖아, 이거. 무료 체험이잖아, 여기 나와있지. 그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는 걸 건데 낚시도 안 되는 건 좀 그러네. 자, 그리고 요거는 실버 번들. 요거 실버 번들로 이번에 나온 것 같아. 시민 시즌 번들. 그래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자, 뭐 그리고 여기 스샷을 좀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페이지로 와서 필요하면은 다운받아서 쓰던지 막 하세요. 막 이렇게 많은 스크린샷이 존재합니다. 트레일러는 페이지에 있고, 4K 요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려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접속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짜증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접속했어. 바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